괜찮아. 뭐 범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. 나도 어렸을 때 똑같은 사고 쳤는데, 크크, 이런 것도 유전인가? 아휴, 내가 진짜 못 살아, 정말. 엄마가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 얼굴 어떻게 보니? 그러니까 평소에 말 잘 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? A few moments later. 그래, 반성하고 있으니 다행이네. 이제 슬슬 저녁 먹을 때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죄송합니다. 에이, 뭘 죄송해? 괜찮아, 괜찮아. 네? 괜찮다고, 크크. 아, 그러면. 대신 너 용돈 한 달 없다. 아니, 그건. 내가 뭘 잘못해도 괜찮아. 책임만 진다면 말이지, 크크. 뭐지, 왜 아무 말 없으시지? 이제 잔소리로는 안 되겠군. 몇 대 맞을래?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된다고 했어? 안 했어? 엄마 말 듣는 게 그렇게 어렵니? 평소에 그런 짓을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니? 마음이 진정되었으면 우선 아빠한테 말해보지 않을래? 어휴, 왜 굳이 쓸데없는 짓을 했어? 시간이 아깝지 않니? 그렇게 사고 쳐서 시간 낭비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.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하지 마.